수요예배 은혜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말씀의 시리즈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 기쁨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고백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찬양으로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삶을 영원히 만드시고 네.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 시가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없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는 없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나의 온전한 심령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수요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입술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지는 나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얼마나 믿음의 행위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악함과 판단과 정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것,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박경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고 풍성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델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듣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듣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원망보다는 하나 살리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의 말과 마음에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4주간 하박국 성경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제가 들어왔던 그 성경 귀절이 바로 이 귀절이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굉장히 당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참 믿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그 질문이고 굉장히 당돌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마음, 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저러한 질문을 던졌으며 저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저렇게 질문을 던진 하박국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또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박국서를 시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한절 여러분들한테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며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희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어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역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나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직이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며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매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견고한 백성들을 비웃고 풍벽을 쓰고 잡는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한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한번 이 사자성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상계화,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손자병법에 보면 36개에 나오는 병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꽃이 필 수 없는 나무에, 마른 나무에 꽃을 많이 붙여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속고 그런 화려함에 또 그런 강한 모습에 속아서 너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가짜 꽃을 붙여놓은 곳에 사람들이 속아서 너가 그들을 압도하거나 그 전쟁에서 네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른 나무 가지에 이상한 꽃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저걸 가지고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속는다. 그래서 저런 작전을 잘 이용하면 네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다라는 사자 성어입니다. 저런 사자 성어를 누가 가장 잘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굉장히 꾸짖으셨잖아요. 내가 본질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허탄한 세대를 꾸짖으면서 명령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런 수상계와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지 않는데 거기에 가짜 꽃을 붙여서 너가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너가 그것으로 살아내고 너의 갈증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잘 사는 척하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작전과 이러한 계략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속이는 아주 중요한 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수상계화라는 이 사자성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박국을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1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게 석연치 않았는지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번에 걸친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하박국이 결론을 내는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을 읽었던 것은 첫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첫 질문을 보면 보이기 전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어렵고 험난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옹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셨다라는 말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주신 이름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본인이 1절에 시작하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면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그냥 warning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면 거기서 더 하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 그 경고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경고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에게 너 경고, 주의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하나님이 묵시 가운데 주신 그 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질문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나가는 그러한 성경책이 바로 하박국이고 그는 그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설파하는 전파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박국은 선지자라는 것 외에 성경 어디에도 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박국 3장에 보면 시기온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음악적인 스킬 중에 굉장히 다양한 리듬을 넣어서 노래를 하는 음악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시기온옷에 맞춰서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의 기도를 넣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죠. 다윗도 굉장히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왕이었고 선지자이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는 바로 찬양을 맡은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묵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이렇습니다 라는 호소를 하게 되는데 그 호소의 내용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잘 살고 있는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보지 못할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죠. 죄악,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변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자들에게 의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못 보면 우리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외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니 모습, 정의가 굳게 구부러져서 행하고 있는 모습은 당시 어떤 외부에서 거대한 외세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우리 안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억울한가 봐요. 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 말씀 중에 참으린 세시면이라는 주일 말씀 중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욥 선지자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 선지자, 욥이 하나님 앞에 참 대단했던 신앙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의 실행이 참 위대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원망스러운 일들이 아, 내가 사람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이 그러고 있는 거죠. 예. 하박국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하나님이 저래?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금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사랑의 고백이 서로 많은 것보다 질문이 많은 관계가 저는 더 사랑이 많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 초반 때 질문이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연애 초반에 20대 때, 30대 때 처음에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여러분 그냥 질문이 없으셨어요? 당연히 날 사랑하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할 거야 하는 그런 당연한 그런 확신이 있으셨어요? 아니죠. 처음에 연애할 때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나 얼만큼 사랑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좋아해? 저거 좋아해? 하는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한 10년 살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 리트릿, 가족 리트릿을 다녀오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 라이드를 좀 해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보, 나 진짜로 사랑하는 거 맞지? 가짜로 사랑하는 거 아니지? 당신 나 가짜로 사랑하는 거면 정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아이를 넷이나 낳고 그렇게 키우시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아내와 사랑하는 사이는 이런 질문,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질문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관계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무뚝뚝하고 질문이 없는 사람일수록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유,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러고 그냥 아유, 저 사람 질문하는 거 싫어해.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아이, 남편,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뭘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화만 납니다. 예, 자녀가 말을 하기 싫어해. 엄마, 아빠 제발 나한테 말하지 마. 쳐다도 안 봐. 예, 그런 아이에게 자꾸 대화 좀 하자 이러면 더 멀어집니다. 남편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남편이 시끄럽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왜 나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해.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질문이 살아있고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이 멈추지 않는 그런 관계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뭘 던지라고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 말이 안 통하는 애한테 자꾸 다가가지 마세요. 저도 사춘기를 겪어봐서 알아요. 너 여기 앉아봐. 그럼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뭘 앉아?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 어떤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기분 나쁘지 않은 질문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은 대답 안 하겠죠. 생각을 하게 돼요. 남편, 아내, 예, 질문을 던져보세요. 좋은 질문이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믿음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호소를 합니다. 네. 이 하박국이 이렇게 호소를 하던 시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패역과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가? 그때가 신학자들은 바로 엘리야김, 또 동일 인물입니다. 그를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를 주전 BC 609년에서부터 598년경이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주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누가 왕을 갖고 있었냐면, 이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아들이었는데, 요시아는 성군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 우상들을 내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다시 세우자 굉장히 노력했던,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신앙을 본받지 못한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왕하 11기하 24장 4절을 보니까 여호야김이 한 행동이에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 사람이 하는 사적을 우리가 기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악의 근본으로 삼아서 기록해서 다 기록해라,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이 시대에 활동하던 하박국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믿는 우리나라가 왜, 왕이 왜 저러고, 왜 신하들은 왜 저러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지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 그 일이 그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며 반추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인데, 저는 참 요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정말 큐티하는 교회가 맞구나. 네.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막 오실 때, 아,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의 흐름과 결을 참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함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참 높구나. 우리 베델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큼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하는 수준이 참 높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구나 하면 역사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의 삶 속에도 내가 믿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다는데, 내가 신분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데,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잘 되면 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팀워크를 이뤄서 하고 싶다는데 왜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왜 우리 집과 자녀들은 내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걸까? 라는 것에서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질문을 들고 나아가, 욥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하박국처럼 이렇게 나아갈 거리가 우리에게 없는가 하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반추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물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나라와 내 삶과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그 너의 질문에 내가 응답하는데 놀라는데 또 놀라게 할 거고, 예? 네? 그리고 보되 하나님을 보는데 또 보게 할 거다. 눈이 이만큼 해져서 너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가 볼 수 있는 큰 한 가지를 행할 거다. 와, 감사하죠. 이렇게 응답이 바로 와요. 그러면서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일을 너의 질문에,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응답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라는 것이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원래 이 바벨론 사람들은 갈대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몰락할 즈음에 그때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성을 점령을 하면서 그 갈대아 사람들의 세력이 갑자기 확장되어지고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바벨론 족속이다 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원래 바벨론 사람들의 근거지는 갈대아였어요. 갈대아 족속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성을 치자마자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세력이 확장되며 세상을 평정하는 족속이 되어버렸던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데,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서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네. 강포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에 왜 이렇게 강포가 횡행하고 포악이 횡행하고 죄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앞에 이렇게 있습니까? 이것 좀 없애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너에게 큰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보고 또 봐라.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 정도로 큰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너희에게 보내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강포를 행한다. 너는 어떤 사람들이 강포를 행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 민족은 다 강포를 행한다. 심지어는 어떠냐면 앞을 향해 나가는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 족속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기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칼로 사람들을 다 도륙하였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바벨론으로 모래같이 다 끌고 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안에 저런 강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저런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변론들이 넘쳐납니까? 왜 이렇게 원망들이 넘쳐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질문을 던지며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바로 내가 큰 일을 행할 텐데 내가 너에게 어떤 응답을 할 거냐면 이제는 그 강포가 모두가 강포인 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칼로 사람을 도륙하는 자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모래같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 무자비한 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내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눈에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가득히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고 사람을 잡아먹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다.
자, 너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는지 보게 할게. 보게 할게. 너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내가 보게 할게 하는 이런 원치 않는 대답.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아니 웬걸. 제가 토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교를 갔다 와서 코로나 걸려갖고 하나님 코로나 빨리 나와서 좀 다시 건강해 주셨더니 갑자기 발이 더 아파져가지고 발 때문에 3주를 더 아프게 되는 이런 일들.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저에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렇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지금 너가 눈으로 보게 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이 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강포, 너 앞에서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 고목나무에 꽃이 피어있는 그 꽃이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사단이 우리에게 주면서 당장 너 앞에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따라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뒤틀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고목나무에 가짜 꽃을 붙여놓는 그 보여지는 현상이 본질이 아닌 것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강포, 모든 것이 강포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아직도 너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너에게 닥친 재앙과 환난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려 하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 해라. 더 큰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한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는가? 몇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한 여자, 딸이 귀신 들린 여자죠. 당장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강포가 가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거죠. 예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강포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무서운 일들을 빨리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당장 이 문제가 왜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뜬금없이 귀신이 떠나가라 라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한번 볼까요? 이 중풍병자가 걸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으니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 귀퉁이에서 예수님께 내려왔던 그 환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눈으로 보이는 중풍병을 빨리빨리 고치시고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눈으로 보는 중풍병의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본질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죄의 문제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넌 왜 그것을 봐야 한다.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본질적인 고목나무에 가짜 꽃이 붙어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나의 모습, 나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져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질문에 속지 않으시고 사단이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가짜나무에 꽃을 붙이는 전략으로 속는 것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본질적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우리를 만지시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혈루증이 어떻고 저렇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한마디 하십니다.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강포와 패역과 죄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을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을 왜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내 남편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우리 집에 이 어려움인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너 안에 있는 문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질문을 던져보세요. 좀. 말이 안 통하는 식구들과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 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질과 현상 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Trap salt in the wound. 뭐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일. 이것은 눈으로 보는 일이에요. 눈으로 보는 일. 이러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면 결국엔 이런 대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좀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한 2주 전에 아내가 여보 이것 좀 봐. 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울었어. 또 울어. 맨날 우니까요. 뭘 보면서 맨날 울어요. 막 뭐 보고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또 뭘 보냈나 봤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보게 됐어요. 마약한 아들을 제 손으로 직접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이분? 이 사람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인데 지금 정치를 다 내려놓고 마약치유 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남경필,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마약 투약 아들 구속될 줄 알았는데 영장이 기각돼서 직접 본인이 아들을 다시 신고를 했다. 남경필 씨는 제가 알기로는 33살부터 국회의원을 해서 내리 5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직접 방송에서 오픈한 거니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해요. 내리 5선을 했는데 국회의원 5선 하는 게 여러분 뭐 쉬운 일입니까? 한 번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요 대대손손의 영광인데 5선을 한 이후에 또 경기도 지사까지 이분이 이렇게 거머쥐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눈에 보이는 걸 다 가졌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사님을 사랑하셨는지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이혼의 아픔을 겪습니다. 한번 이혼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나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것을 국회 문제 삼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혼을 조용히 덮으면서 이렇게 진행해 오셨죠. 그때 어느 순간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한 번, 두 번 이런 일들 때문에 정치적인 위기가 오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스트럭을 많이 하셨나 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읽어놓은 것들을 이 아들이 다 망치는구나. 이혼까지 겪고 이제 아들이 두 번째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아들만큼은 뭐랄까 핏줄이라 그런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야. 이 아들을 살려야겠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눈에 보여야 돼.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해도 눈에 보이는 정치 경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가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아들이 저렇게 막 사고를 칠 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대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 저에게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아들이 저러고 있을 때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성령 충만함. 뜬금없죠? 혈루증 열두의 병고 찾아달라고 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와 똑같은 얘기죠. 그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공변이 막 일어났대. 그래서 그러다가 한 번은 성지 수련을 갔는데 그 아들이 계속해서 마약 때문에 넘어지고 또 들어가면 이거 또 걸리면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지순례 간 사이에 그 다른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또 마약을 하고 또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 다른 아들 보고 너 빨리 가서 신고해. 그래야 우리 아들 살아. 신고해.
그러면서 죽겠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가서 그 성지순례 어떤 교회가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시더라. 그 전에 너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없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알겠니? 그것이 자신의 성령 충만이었대.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갔는데 또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아들이 감옥 가게 생겼으면 어떤 일을 동원해서 나를 끄집어오는데 풀려준 판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제발 구속시켜주고 유치장에 넣어주세요. 우리 아들을 사는 길은 이겁니다. 저 이제 정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마약 때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한마디, 마약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니까 뭐, 혹시 질문도 없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마치 한 30년 산 부부처럼, 아이, 뭐, 하나님 뭐, 나에게 있어도 뭐 내가 잘못한 거지. 아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건너뛰고 내 확신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는 채 그냥 그 원망과 나의 세계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목나무에 가짜 꽃 붙여놓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원하세요. 그런 것들을 끌어내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그 메마른 나무에 생기를 주셔서 파릇파릇 물을 흡수하고 태양광을 흡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가짜 꽃을 떨어뜨리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찾아오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눈으로 보이는 폐악과 악독 때문에, 이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이 전부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눈으로 보는 것을 주셨다고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멈추는 그 신앙에서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 저에게 이게 이미징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본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고목나무의 가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의 보혈에 힘입어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인데, 근데 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그 상상하는, 상상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제가 항상 늘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딱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떤 모습이 저에게 딱 이렇게 그려지냐면 끝이 없는 외나무다리예요. 근데 그 외나무다리 저게 십자가가 굉장히 가까이 보이는데 제가 그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 뒤에서 그 줄이 끊어지를 하나씩 하나씩 계속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고 있고, 근데 이 주위가 다 뭐냐면 위에 아래 상하 좌우 모든 게 정말 모두 빛도 빨아들일 것 같은 검은색 있죠. 그게 전체를 감싸고 있고 그냥 십자가 하나만 나에게 보이고 있고, 이게 끊어지는데 여기 떨어졌다가는 정말 이게 뭐가 될까, 그런 어두움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어요. 우주보다 더 까만 것 같아요. 우주보다 더 까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죄가 그냥 아담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전가시킨 죄가 그냥 사람이 no thanks, 난 굳이 안 받고 싶어요 하면서 안 받을 수 있는, 그냥 내가 너에게 전가되는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이 죄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죄는 어떻게 오염이 된 거예요? 이미 지나간 모든 세대와 더불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에게 이미 오염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태어날 세대까지 다 오염이 되어 있고, 모든 우주, 뭐 어떤 기업가가 화성으로 좀 이주해서 살려고 계속해서 지금 우주선을 띄고 있는데, 화성으로 가도 죄는 오염되어 있고 태어나는 족족 모든 사람은 이미, 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로 하는 미래의 모든 세대까지 오염이 되어 있는 게 죄이잖아요.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도
타는 사람도 죄인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 죄가 그냥 모든 것을 감싸고 있고 그 앞에 십자가 하나가 보여요. 근데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냐면 그 우주에 블랙홀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블랙홀이 확 생기면서 그 블랙홀이 빛까지 빨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제 그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제가 글로 빨려들어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건 제만 상상이에요. 이단이라고 보지 마시고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그 죽을 것 같은 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막막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막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돼요. 죄의 무서움과 깊이와 넓이와 그 한없는 죄의 능력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의 두 배, 세 배 더 엄청난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의 말라가는 그 나무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나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계속 이제 하박국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MIT가 이제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제가 맡았잖아요. 그죠?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시간에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많이 좀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질문하세요.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을 좀 하세요. 생각하시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우리 남편이 지나가면서라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신앙을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질문을 주세요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길 바라고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뭐 당연하지, 하박국이 여러분들과 믿음이 없겠어요? 아니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소를 하세요. 욥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하세요. 제발 주위사람과 가십하지 마시고요. 가십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좀 기도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멍에, 죄의 멍에를 벗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멍에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셨던 그 무엇과도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이것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걸로 자꾸 하나님과 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 우리 예수께로 나갑시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본질을 회복시켜 주소서.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드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오. 우리 주께로 나갑시다. 주께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사실만다하니 살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으려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불판 찬찬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려고 주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3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절 찬양합니다. 눈으로 보려고 했던 것들 그 교만함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로 나옵니다. 보되신 은혜 받으려고 주님 주께로 옵니다. 실망 아니고 힘을 얻고 할렐루야 예수의 크신 사랑 하나 아멘 하늘의 기쁨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원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께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이 멈춰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궁금한 것도 이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인양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향해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길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이상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그저 나의 확신과 나의 관계 갖춰서 하나님은 저러신 분이야 하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사람들과는 그렇게 많은 말을 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질문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의 무덤 불신앙을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목나무에 피어있는 하나님 가짜 꽃들을 다 떨어뜨려 주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여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성경의 열매 사람을 살리는 열매 하나님 주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을 떠나 있는 남편, 또 누군가 화해해야 될 사람들,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좀 던지세요. 주님,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박국과 같은 짐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말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대화가 단절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 식구 가운데, 내가 사랑한 지체들 가운데, 그 누구 가운데 하나님 대화가 막혀있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향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대화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그와 함께 말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나의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교착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던지게 하여 주시고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질문들이 우리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낳고자 하느냐, 하나님 내가 남편이 몇이 있느냐 하며 우리도 질문을 던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관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내 눈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강포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진정한 강포를 그에게 보내시며 아직도 너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너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빨리 눈으로 보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질문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질문이 끊이지 않는 가정과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 말아가는 나무, 정말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짜 꽃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시려고, 나를 혼내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짜 꽃을 떨어뜨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물을 흡수하고 생명의 말씀을 흡수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에 있는 나무를 우리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당돌한 질문으로, 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질문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내보이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